오늘의 말씀은 제목은요, 나의 하나님 고백을 지키다. 열왕기상 21장에서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움직이는 교회는 함께 매일 성경의 본문을 통해 같은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제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9월부터 선포한 그 새로운 시즌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기억하시나요? 네. 그 시즌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좋은 땅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다. 잊으신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시즌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9월부터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 이제 재욱 형님과의 또 일도 시작하고, 그렇게, 또 이번 상반기가 정리되면서 하반기는 조금 더 건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 우리 움직이는 교회와 또 우리 키즈 아이들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좀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그 믿음의 씨앗은 순종과 성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안에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경작하신 그 좋은 땅 가운데 잘 심겨져야 될 텐데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모두가 새 겹줄로서 함께하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될줄 믿습니다. 저희 이번 한 주간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아하방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아합이 보여준 그 모습에 대해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함께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그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땅에 기근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을 그 숭배하던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섬기는 그 죽은 우상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과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이심을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과의 그 전쟁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죠. 그 아합 왕이 그 아람 왕이 그 벨하닷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요구에 응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방법도 친히 알려주시죠.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심판과 멸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일로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전쟁 또한 자신의 승리로 가로채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와 함께 너무나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기도 해요.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당한 방법으로 땅을 요구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아합이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가지려고 한 그 마음부터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인 나봇이 지금 아합 왕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거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고 너무나 확고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봇이 이 아합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힌다고 하잖아요. 그 두려운 그 왕의 존재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된 자의 모습은요, 세상이 말하는 아무리 두려운 존재가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더욱더 두려운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나봇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준 이 유산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비롯된 나봇의 거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그의 거절은 마땅한 거절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그 마땅한 거절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진정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랬더니 아합 왕이요, 기분이 상해버려요. 혼자 왕궁의 침실에 들어가서 아주 그 사춘기 그 소년 마냥 밥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마시고 삐져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본 왕녀 이세벨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왕이여 내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봇을 죽일 그 계략을 꾸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세벨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녀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쌍으로 그럴 수 있는지. 이세벨은 결국 그의 계략대로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곧장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그 포도원에 아무도 없네, 오케이 내 거 하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이제는 경고가 아닌 심판을 선고하시죠.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의 태도로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그저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의 모습으로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 조금만 더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아합은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옷을 찢고 엎드리며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진심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지금 보고 있느냐, 그가 지금 내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심판을요, 아합의 때에 보내지 않고 긍휼하심으로 그 후손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대로 만약에 아합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랬나요, 아합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네, 아람과 아람의 땅과 그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지내다가 아합 왕이 생각할 때 갑자기, 아, 저 길르앗 라몬의 땅은 본래 우리 것인데 왜 아람의 손에서 아직도 찾지 않고 있지? 그래서 다시 전쟁을 통해 찾아올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잠시 아합 왕에게 찾아온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이 전쟁에 가랴 말야.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똑같이 말을 맞추어서, 주께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거짓말이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아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합에게,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 한 사람 미가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자고 합니다. 근데 아합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직하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아합 왕에 대해 예언할 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미가야를 미워한 아합이지만 여호사밧의 청으로 불러서 듣게 됩니다. 근데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아합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태도가 어떠했죠? 아합은요, 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간절히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서 죽어요. 죽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가 잠깐 조금 길게 좀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후반장에 왜 이렇게 길게 아합 왕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모습이 마치 지금의 어떤 모습과 같은지 아십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마치 이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갔던 아합의 통치 안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합의 권력 앞에 굴복해버립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의 그 승부를 보려고 할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그를 섬기는 그 선지자만 8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방금 전에 보았던 길르앗 라몬 전쟁에 나가기 위해 선지자 400명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왕을 두려워하여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방금 보았던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을 죽일 때에 그 성읍에 살던 장로와 귀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이세벨의 그 권력 앞에, 이세벨의 명령 앞에 나봇을 죽이는 일에 공범자로 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정말 너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무지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의 왕 앞에서 굴복당해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래도 그들과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이 백성들과 같이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늘 그렇게 자부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처절하게 깨달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부딪히고 인내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겠지. 또 앞으로 사역을 함에 있어서의 나의 어느 정도의 역량도 커지겠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인지 그 존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도 힘도 능력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도요, 나봇도요, 미가야도요, 절망적인 그러한 배경의 상황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외줄과도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지, 조금만 눈을 돌려도 현혹당하기 쉬운 유혹과 우상들이
너무 팽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내시는 당신의 자녀를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나봇과 미가야는요,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고요, 세상 앞에서 목숨을 각오로 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게 될 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초반에 저의 씨앗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순종과 성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느낄 때 보였던 저의 모습은 게으름과 안일함이었어요. 게으름과 합리화였어요.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좀 컸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저와의 그 관계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시편 2편 11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외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순종이 어떠한 강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확실한 그 기쁨과 사랑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고백을 지키다. 이 제목을 짓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무너질 때도 있고요,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합리화할 때도 있고요,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안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아닌 죽은 우상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떠한 이 이야기를 좀 타인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 이야기인데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저는 좀 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다들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에게 너무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너무 허탈하고 괴롭고 아팠던 그런 상황 속에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매일 밤 새벽에 집에 베란다에 나가서 거기에 쭈그려 앉아서 하염없이 창밖에 밤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탄식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정말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고 다윗 역시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항상 그 끝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더라고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과 새 힘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었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때에 비로소 저의 삶이 나의 하나님은 내 삶에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믿음의 고백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리 쉽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소개된 증거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고백들을 경외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빛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앞으로도 더욱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을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 하나님.
하늘의 호산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러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때 나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라는 사람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을 들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크게 역사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함께하시고 한 사람에게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 아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높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원하는 것은 굴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날을 살리게 하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아무리 탄식으로만 끝나는 기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호사를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환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죠.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예배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써 기도하지 못하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안일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자녀된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주님의 이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을 그 충만한 사랑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주님의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주님 깨어짐으로,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는 기태로가 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의 나라와 뜻이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그렇습니다 더욱 소망합니다 더욱 고백합니다 어둡게 살아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 우리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움직이는 교회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지켜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매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서로를 위해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믿음의 고백들을 지켜 나아가며 순종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종의 걸음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예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예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는 예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예 주님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예 그렇게 기뻐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번도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한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 맞는지를 좀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진짜 왕이 맞는지, 내 삶의 주권자가 맞는지, 내 삶의 주인이 맞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좋은 거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만큼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제가 얼만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정말 왕이신데, 예 주님, 제가 하나님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증명하고, 예 주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길 원하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 주님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예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 주님, 예 주님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너의 하나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왕이신 너의 하나님, 예 주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는 잘 모르겠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참으로 신실하시다고 참으로 성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예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들의 참으로 왕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가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고백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대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몸된 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